네, 반갑습니다. 예,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좀 막가지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10가지의 청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일진을 뽑을 때 일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일간을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만세력 어플을 설치하셔서 혹은 무료 만세력을 사이트에서 찾아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넣고 동작을 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만세력 책자를 구입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력이든 음력이든 본인의 태어난 날짜에 위에 있는 한자가 본인의 일간이고요. 그 일간을 가지고 이제 궁합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궁합은 매해 참 많은 상담 인원들이 들어오는데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궁합을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십니다. 예,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도 하죠. 맞춰서 사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심할 건 조심하고 내가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할때그 사람의 어떤 장단점을 100% 안다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볼수 있다는 거, 점성술로 보시던 어떤 사주로 이렇게 보시던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태어난 날짜에 따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수 있는 게 10가지 천간이라고 했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이 있어요. 그런데 갑 그리고 병 그리고 무 경, 임, 이것이 양간이라고 하고요. 을, 정, 기, 신, 계. 예, 이걸 음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간과 음간은 남자와 여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좀 양간은 적극적이고, 음간은 수동적인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간 분들이 아무래도 좀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향일 수 있어요. 날카로운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각 음간별로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양간은 아무래도 발산하는 양이기 때문에 좀 외향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이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절약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양일 때, 양일 때, 그리고 남자일 때, 양일생의 어떤 남자인 경우는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일수록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음일생의 남자인 경우에는 나이가 같거나 동갑이거나 자기보다 연상인 여성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여자일 경우를 보면 양일생 여자일 경우는 나이 차이가 많은 걸 좋아하진 않고요. 한 두세 살 정도 차이 나는 걸 좋아할 수 있고, 혹은 간혹 이제 그 연하? 예, 나이가 어린 분이니까 연하의 남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갑부터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갑목분부터 진행을 할 거고,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 영상 아래쪽에 타임라인을 눌러주셔서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그 일간에 예, 항목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그 해당 부분으로 영상을 건너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갑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갑목본더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갑목의 남자입니다. 갑목에 태어난 남자분들은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좀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좀 담백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개척파예요. 개척파고 거기에 따라서 재물운도 약간 파동이 있을 수 있어요.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속임수도 없고 또 감수성이 좀 떨어져요. 감수성 떨어지고 사회생활 할때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좀 현혹하는 것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에 휩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인한테는 좀 좋은 남편이 못될수 있어요.
약간 무뚝뚝 할수 있고, 아무래도 좀 궁합이 좋은 여자분들을 좀 뽑아보자면, 정화 일간, 그리고 기토 일간, 그리고 신금 일간, 그리고 개수 일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목 여자분들 말씀드릴게요. 네, 갑목 여자분들입니다. 갑목 여자분들은 굉장히 생활력이 좋아요. 생활력 좋고, 사회생활도 좋아하고, 사회활동도 활발하신 분들이고요. 갑목 여자분들은. 그리고 어떤 자존심,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세요. 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게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요. 자기의 프라이드가 강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 본인이 조그만 일이라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남자분들보다 혹은 남자분들만큼 생활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분들이시고요. 타인에게 의존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적습니다. 갑목 여자분들은 이해심도 많고,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문제라기에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 자기의 어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요. 그러면 뭐 마약이라던가 아니면 담배 이런 어떤 중독성이 강한 음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될수 있겠네요. 어떤 걸 중독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와르르르 무너졌을 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갑목 여자분들은 워낙 프라이드가 강하다 보니까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르 진짜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좀 보통 이상인 분들이기 때문에 맞벌이 하시는 여성이 좀 많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한 갑목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신금일간의 남자, 그리고 임수 일간의 남자, 그리고 기토 일간의 남자, 또 정화 일간의 남자분들과 궁합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을목 일간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을목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을목 일간입니다. 먼저 남자분들이에요. 을축이라든가 을해라든가 을류라든가 이런 을목 일간들인데, 이제 음간이죠. 예, 을목은 전체가 남자, 여자 전부 음간이라고 합니다. 음적인 기질에서 수동적일 수가 있는데요. 내향적이고, 예, 또 굉장히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남자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을목 일간분들 남자분들은 말을 굉장히 좀 사근사근하게 하는 스타일이 많을 것 같아요. 좀 품격이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뭔가 어떤 그 진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모험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준비 없이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돌다리로 좀 이제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여기도 조사를 하고 저기도 조사를 하고 충분히 뒷조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을목일간분들의 남성분들이 좋은 점이 있다면 부인하고 아이들을 우선시합니다. 이게 좀 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리스크 그런 어떤 위험을 많이 걸지는 않고요. 안정적이고 변화가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부분은. 그리고 가정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재물운도 좋은 편이에요. 좀 가늘고 길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자면 보수적인 성향의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분들은 을목, 같은 을목이죠. 같은 을목 일간의 여성분들, 그리고 기토 일간분들의 여성분들이 이 남성분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을목일간 여자분들 진행하겠습니다. 을목일간 여자분들은 좀 가정적으로 되게 잘해요. 아이도 잘 보살피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뭐든지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을목인간 여성분들을 아내로 맞으신 남성분들은 행운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여성적이고요. 그리고 좀 몸매도 여성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외모도 좀 괜찮은 편이 많고요. 살림을 깔끔을 떠나서 살림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기자기하게 좀 꾸미는 거 잘하시고 인테리어 관심 많으시고 그런 성향이 있으시고요. 또 귀염성이 좀 있어요. 예, 애교라고 하죠. 그런 귀염성도 있고. 을목일간 분들의 가장 그 여성분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간의 남성을 데려다 놔도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진짜 웬만하면. 그래서 궁합이 좀 별로라 하더라도 다 맞춰줘요. 을목인간 여성분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다음 번으로 화일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병화일간 진행을 할 거예요. 병화일간은 양간입니다. 네, 양간이고 병인일주라든가 병자일주라든가 병술일주, 병신일주 이런 병화일간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도 병화일간 남성분들 진행을 할게요. 남성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굉장히 회전이 빠르고요. 그리고 뭔가를 잘좀 밀어붙여요. 예,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머리가 좋은 만큼 뭔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포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사자 성향 같은 게 있어요. 예, 사자는 자기가 왕이죠.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은 이게 화낼 만한 일이 아닌데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맞춰주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일단 머리가 좋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돌진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좀잘 노리는 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호감형이 많아요. 어느 정도 보통 이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요. 신금일간, 그리고 기토일간, 또 을목일간이고 계수일간의 여성분들과 궁합이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병화일간 여성분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병화일간 여성분들입니다. 병화일간 여성분들은 비슷하긴 한데, 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과 좀 틀려서, 만약에 어떤 말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우게 되면은 또 금방 풀려요. 예, 이분들도 사자 성향이 있긴 한데, 똑똑하고 머리 회전도 좋고, 또 그리고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요. 자존심도 세고요. 그리고 눈이 높습니다. 이성에 대한 눈이 높고요. 그리고 눈이 높기 때문에 그 결혼이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병화일간 분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 좀 성급하게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 이별운도 살짝 있어요. 병화일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병화일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별운은 누구나 있을 수 있으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화일간 남자분들이나 병화일간 여성분들은 굉장히 실리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요. 이상주의만 높은 분들은 아니세요. 그리고 병화일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지루한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인테리어를 좀 자주 바꾸신다거나 이사를 자주 가신다거나 여행을 즐기신다거나 이런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해요. 이벤트도 좋아하는 편이고. 잘 어울리는 궁합을 말씀드리자면 병화일간 분들 여성분들은 신금일간 남성분들 그리고 계수일간 분들 남성 그리고 임수일간 남성 그리고 또 자기를 도와줘야 되니까 갑목일간 남성분들도 괜찮은 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화일간 예, 진행하겠습니다. 정화일간 할게요. 네, 정화일간 중에서 정화일간 남자분들입니다. 정축일주라든가 정묘일주라든가 이런 이제 정화일간들이 있는데요. 이 정화일간 남자들은 약간 교사기질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교사기질인데 단점이 커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좀
나는 이 정도인데, 당신들은 이러면 안 된다. 당신들은 나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도, 당신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세요라고 하는 어떤 약간 보수적인, 예,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꼬장꼬장한 고지식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한테 이게 옵션이 장착되게 되면 잔소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귀는 여자가 화장이 좀 세련되지 못하다. 그럼 그걸 고치고 싶어요. 어떤 의견으로서 그냥 주고 의견을 내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끌어안으려는 생각보다는 고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선을 두고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화일관 남자분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머리가 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 보실 때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정이 엄청 많아요. 정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사귈 때그 사람의 어떤 정에 이끌려서 내가 원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아까 단점이 잘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하고 만약 재회를 했다. 한번 헤어지고 재회를 했을 때 뭔가 계속 그 3, 3번 이상은 나는 너를 안 만나겠다. 이런 어떤 고지식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별하는 수도 좀 있어요. 어울리는 이상형은 갑목일간 여성, 임수일간 여성, 그리고 신금일간 여성, 경금일간 여성, 그리고 무토일간 여성, 기토일간 여성도 잘 어울립니다. 그럼 이제 정화일간 여성 진행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십니다. 사회활동을 굉장히 즐기시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합니다. 친절해요. 이게 근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친절한 거. 그리고 싫은 표정이나 싫은 어떤 말들 이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정화일관 분들은 못을 대못을 품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도 자기가 금방 풀어집니다. 그 사람 매달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나한테 당신이 잘못했다면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할게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끌려가요. 정화일관 분들 여성분들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칭찬에 약해요.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모두 칭찬에 약한 편이긴 한데. 병화분들은 좀안 넘어가요. 그런 거에. 아부 같은 걸좀 싫어해서 사자성이 더 강하거든요. 사자 성향이. 근데 정화일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외모적인 칭찬, 자기 능력에 대한 칭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차가워 보이는 정화일관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정이 되게 많아요, 속으로. 정이 많고, 이 정화가 사실은 열기를 가진 글자란 말이죠. 그래서 따뜻해요. 따뜻하고, 남자가 만약 마음을 먹어서 계속 반복된 실수도 하고, 이 정화일관 여자분한테 정말 아닌 남잔데도 불구하고, 정화일관 여자분이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안 맞는 결혼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궁합을 보고 하신다면, 갑목일간 남자분들, 또 무토일간, 그리고 경금일간, 또 임수일간 남자분들이 잘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무일간,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무토는 양토입니다. 양간이고요. 남자분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네, 무토입니다. 무토는, 일단 무토는 굉장히 큰 산이죠. 예, 마운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니크합니다. 개성이 좀 강하고요. 개성 강하고, 부지런한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사업을 벌이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무토분들이 좀 많으신데, 실속이 없다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연인이 아니다. 그 약간 좀 이기적일 수가 있는데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여성이라 생각된다면 연애를 시작하고요. 약간 이기주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무토일관 분들은 내가 시간이랑 돈을 들여서 사겨도 되겠다. 그럴 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작하는 게 무토일관 분들의 사랑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성격이 약간 치우쳐져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한없이 퍼주는 반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칼이 될 수도 있어요. 무토는 칼이라고도 저희가 그검 있잖아요. 예, 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좀 냉정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신만의 어떤 편협한, 좀 나만의 어떤 신념? 나쁘게 말하면 편협한 어떤 편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념이 그만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다 싶으면 그 사람만을 위해서 돌진하는 게 있어요. 잘 어울리는 궁합은 계수일간 여자분들, 그리고 신금일간 여성분들, 또 경금일간, 그리고 을목일간 여성분들과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토 여성입니다. 무토일간 여성인데요. 사람을 잘 봐요. 무토일간 여성분들은 좀 똑소리 나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던 어떤 뭐 법적인 부분에 가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남자분들이 보통 대시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대시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남자분들이 대시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데 남자들이 대시를 했을 때 많이 찰수 있는 게 무토일간 여자분들이에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고요. 예, 그만큼 관문이 좁습니다. 이 여자분들에는 잘안 통하고요. 프라이드가 남자보다 더 높아요. 더 높고, 이 무토일간 여자분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퍼줍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남자가 심지어 백수예요. 그런데 퍼져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본인이 투자를 합니다.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그게 무토일간 분들의 여성분들의 사랑이 될수 있어요. 좀 무뚝뚝한 여자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능력만큼은 그냥 혀를 두를 정도고요. 그리고 어른스럽습니다. 어울리는 궁합을 말씀드리자면 경금일간 남자분들, 그리고 을목일간 남자분들, 병화일간 남자분들, 그리고 신금일간 남자분들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무래도 스케일이 큰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남자분들이 아예 내조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도 비슷한 등급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간 부분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기토 분들입니다. 기토 분들 음간이고요. 음간 남자분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토 남자분들입니다. 좀 여우 같아요. 나쁘게 말씀드린 여우 같고, 저도 기토지만 기토 남자분들은 좀 섬세합니다. 음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우 같다고 했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꾀가 좀 많죠. 좀 섬세하게 생겼어요. 기토분들이 둥글둥글하고, 둥글한 게 뚱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둥순둥하게 어디 가서든지 흔히 볼수 있는 일하시는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에 많이 배치된 분들이 기토일간 분들 외모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지식도 학식이 좀 출중한 편이에요.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람을 좀 골라서 만나는 타입입니다. 기토분들이. 또 자신만의 신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좋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유니크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기토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특정 취미가 있으면 그 취미를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분들과 인연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 맞는 분들은 임수일간, 그리고 계수일간, 그리고 경금일간, 그리고 무토일간, 그리고 병화일간 여성분들과 인연이 괜찮습니다. 이제 기토일간 여성분들 하겠습니다. 저도 기토고요. 비슷하긴 한데, 살림을 굉장히 잘해요. 기토일간 여성분들은. 그리고 약간 신경질적인 게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계산도 빠르고, 또 사람을 의심을 좀 하고 접근을 하는 타입이라서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폭넓지는 않고요.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약간 개자리 성향처럼 퍼줍니다. 내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이다.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돈도 평상시에는 구두쇠처럼 아끼는 기토일간이라도 이 여자분들이 내 사람이라 생각하면 막 한없이 막큰 것도 한턱 쏘고 밥도 사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만날 때는 여자분들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분들이 뭔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거나 남자분들 만나고 싶은데 뭔가 힘들어서 못 만나고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본인이 벌어서 만나요. 인연이 되는 사람들은 병화일간도 괜찮고요. 또 간목일간도 괜찮고 경금일간도 괜찮고 그리고 임수일간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일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 경금 남자분들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굉장히 순수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활발한 분들이 많으세요. 경금일간 분들은. 마음이 그리고 굉장히 착해요. 경금일간은. 네, 경금일간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특히 남자분들은 강자한테는 강하고 또 약자분들에는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성한테도 적용이 되거든요. 계산적일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일간의 계산적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경금일간 분들은 구필줄을 좀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적당히 윗사람에게도 좀 굽힐 줄 알고 아부도 좀 해야 하는 게 사회생활인데, 예, 경금일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에게도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이걸 사회적으로 좀 내조를 해줄 수 있는 여자를 아무래도 좀 만나셔야 행복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가이지를 하는 성향도 있어요. 을목일간 분들, 그리고 기토일간 분들, 그리고 개수일간 분들, 정화일간, 신금일간 여성분들과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같은 경금 여자분들 진행할게요. 경금 여자분들은 좀 지기 싫어하고 앞에서 말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활력을 갖춘 것도 있어요. 좀 생활력도 강한 편이고 똑소리 나게 되면 자기 주관도 셉니다. 그리고 사기를 잘안 당하는 분들이에요. 예, 경금일간 여자분들이. 그 정화일간 못지않게 사회생활 하면서 좀 이빨은 소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 이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일간 같은 경우는 병화일간, 그리고 정화일간, 그리고 임수일간, 또 계수일간, 또 기토일간이랑 무토일간, 이 토일간들은 다잘 맞습니다. 경금일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만 좋다고 한다면 경금일간 여자분들 짝사랑을 하는 경우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일간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신금일간입니다. 신미일주, 뭐 신사일주, 신묘일주, 이런 신축일주 이런 신일간들, 신금일간이라고 합니다. 신금일간 분들은요, 일단 용모가 괜찮아요. 예, 제가 아는 신금일간 분들도 보면 다 날씬하고 키가 크고 인물이 좋은 편이세요. 일단 외모적으로 좀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이성적인 유혹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누구한테나 친절하다고 하는 게 간혹 이성의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신금일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인의 어떤 이성에 대한 그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아 어장관리가 심하지 않나 혹은 누구나한테 친절하다라고 비춰질 수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적입니다. 신금이 칼입니다. 칼. 네. 유금, 신금 뭐 이런 이제 금일간 특히 금이 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칼이라고 볼수 있어서 보수적이고요. 마당발이 좀 많으세요. 여기저기 대인관계 폭도 넓고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투철하고 욕심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또 성향이냐면요. 단점이 있다면 신금일간의 그 남성분들은 남성성이 좀 약한 편이에요. 음일간이다 보니까 예, 속에 소녀가 숨어 있습니다. 신금일간 남성분들은 소녀예요. 소녀가 들어있어요. 뭐 모습은 남자지만 그래서 오히려 잘 어울리는 건 양간을 가진 여자분들이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 그리고 병화일간 그리고 무토일간 그리고 임수일간 이런 여성분들 양일간 여성분들과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신금일간 여성분들 하겠습니다. 신금일간 여성분들은 일반적인 미인형이 아니더라도 매해 애인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연애사가 끊이지 않고요. 짝사랑이던 뭐 양방의 사랑이던 일단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금일간 여자분들은 남자운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운에 따라서. 예, 연애운이 좋다고 해서 결혼운이 다 동일한 건 아니고요. 이게 예쁘게 생긴 거랑 자기 어떤 그 성적인 매력하고는 틀립니다. 예, 이성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신금일관 분들은 여성적인 매력이 좀 많아요. 예, 날씬하거나 아니면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분들은 남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댈 수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분들이 선택하는 남자분들은 능력 없는 남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인 능력을 갖춘 남자분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은 남자. 예를 들어서 정말 외모는 연예인급인데, 예, 운동화도 아주 막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기본 깔끔한 스타일이 아닌 분들은 이 신금일간 여자분들의 배우자가 되기는 좀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분들은 간목일간 남자분들, 그리고 병화일간, 그리고 무토일간, 또 경금일간, 그리고 임수일간. 이런 분들과 궁합이 좀잘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일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오래 기다렸습니다. 수일간 진행할게요. 임수는 양수입니다. 임수일간 남자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임수분들은 생각이 특이한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작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뭐 영화 감독이라던가 예, 한 차원 높은 레벨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수증기, 공기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임수일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수증기, 그리고 깊은 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없이 어깨가 넓어 보이다가도 버럭 화를 내면은 맞추기가 힘든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두 타입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굉장히 일적으로 왕성한 임술관 분들이 계시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임술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속은 여려요. 속은 여리고, 약간 낭만파예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여자분들은 정화일관 여자분들, 그리고 신금일관 여성분들, 그리고 병화일관, 또 계수일관. 이런 여성분들하고 만나시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비사회적인 부분들을 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가정생활을 일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술관 여성분들도 이제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예, 특징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임술관 여성분들은 좀 보통이 넘어요. 남자분들한테는 매력적인 여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그 손이 큰 편입니다. 뭔가를 소비를 하거나 지출할 때 소비가 큰 편이고, 근데 꼼꼼한 임수일관 여자분들 같은 게또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서 예, 이거는 그 그냥 패스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장이 강할 수가 있는 분들이라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는 남자분들이 만나셔야 이 소화를 할 수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만큼 임수일관 여성분들은 만만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게 사회 활동을 하실 때 사업을 그냥 가볍게 벌이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임수일간 여성분들은 굉장히 크게 사업을 벌리는 스타일이 많아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 걸맞는 남성분들은 보통 분들은 또 아니시겠죠. 기토일간 남성분들이나 무토일간, 혹은 경금일간, 그리고 신금일간 남성, 그리고 간목일간 남성분들과도 인연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시겠네요.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음간이고요.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천간이 되겠네요. 개수일간 남자분부터 진행을 할게요. 이제 개유일주, 뭐 개미일주, 개묘일주, 개축일주, 또 개해일주 이런 이제 개수일간들이 있는데 엄청 다재다능해요. 개수일간 남자분들은 진짜 머리도 좋지만 손재주가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남자분들이 예의가 바르고 센스가 있어요. 예.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말이나 다른 사람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약간 쌍둥이 자리 성향처럼 화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할 때. 개수일간 남자분들은 딱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적재적소에 꺼내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회생활 하는데 좀 적합한 일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개수일간 분들, 남자분들 특히. 예, 여기 가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본능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처세술에 좀 능하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울리는 그 인연은, 간목, 을목 둘다 어울리고요. 그리고, 병화일간 괜찮고요. 그리고 무토, 그리고 경금, 이런 여성분들과 인연이 잘 어울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일간 여자분들 진행할게요. 개수일간 여자분들은 남자분하고 조금 달라요. 좀 얌전하고요. 수동적이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부끄러움 많이 타고, 타인 앞에 어떻게 드러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일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개수는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십간 중에서 가장 마지막인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사교적이지는 못해요. 예.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약간, 은장도를 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다가, 만약에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뭐, 다른 일간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쿨하게 있는 부분은 없고, 진짜, 복수를 결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개수일간 여자분들에게는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사람 봐가면서 상처 주셔야 돼요, 진짜. 가볍게 만나기는 좀 힘든 분들이시고요. 이 개수일간 여자분들은 그만큼 깊어요. 그리고, 잘 어울리는 배우자로 뽑아보자면, 임수일간, 그리고 경금일간, 또, 빠졌는데, 간목일간 남자분들이나 무토일간 남성분들도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10가지 예, 천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예, 궁합을 보실 때는 맞지 않더라도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길을 걸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났을 때 즐겁지 않고 내가 만났을 때 너무 나 자신을 깎아가면서까지 예, 사랑하고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언제나 자기 자신부터 먼저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인연이 있다는 거. 궁합을 보시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